안녕하세요. 편집사 라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팽이 키울 때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럭스가 밥을 먹고 똥도 싸고 다시 이제 은신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집에는 이렇게 은신처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이렇게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수영장이에요. 다 실리콘인데,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주시면 달팽이가 폐각이 예쁘게 잘 자랍니다. 아이, 이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달팽이 키울 때 필요한 물품. 첫 번째로 분무기입니다. 분무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쏘면 안 되고, 멀리서. 이렇게 쏴도 달팽이는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 테두리 쪽에 분무질을 해주시고 뚜껑에도 해주시면 좋아요. 또 너무 습하면은 코코피트에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너무 뿌려주시진 마시고 아침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필수인 게이 핀셋입니다. 저는 그 다이소에서 샀던 게좀 짧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더라? 인터넷으로 샀던 것 같고, 파충류샵 이런 데서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꺾여있는 핀셋이 보시면 이렇게 똥을 잡기가 쉬워요. 똥을 잡을 때도 이렇게 꽉 잡으면 똥이 끊어지니까 살살 잡아서 이렇게 똥그릇에다가 놔줍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똥그릇에 휴지를 넣고 똥을 여기 이렇게 모아서 버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게좀한 번에 일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럭스야, 뭐해? 럭스 너무 이쁘죠? 지금 보니까 럭스가 폐각이 약간 길쭉하게 자라는 타입인가 봐요. 이것도 보면은 이 폐각이 길쭉하게, 길게 자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좀더 이렇게 볼록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달팽이마다 다른데 얘는 좀 길게 자라나 봐요. 늘씬한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핀셋, 이런 똥 치우는 그릇,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죽하는 그릇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건데 그냥 조그만 종지에 반죽 물 넣고 가루 넣고 칼슘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밥줄때 그럴 때 쓰려고 놔둔 겁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다라이. 다라이 저는 이거 엄청 옛날부터 이렇게 딸기 먹고 나서 쓴 건데, 이런 다라이가 있으면 이런 채소 같은 거나 좀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는 것들은, 오이 같은 거는 좀 바로 치워줘야겠죠? 좀 금방 상하거든요? 오이 이런 거 치워주고, 치워줄 때 이렇게 놓고 이걸 이제 버리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다라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다가 가려줄 수건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그만 숟가락, 이런 가루나 이렇게 사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밥에 줄때 이런 사료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백합입니다. 원래 여기 빨강색 수술이 있는데 그거는 다 떼주고 이렇게 집에다가 꽂아두시면 됩니다. 향기가 엄청 좋아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달팽이 키우실 때 필요한 거, 칼슘 가루. 저는 산호 칼슘이랑 중질 탄산 칼슘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고요. 이 숟가락 놓는 그릇도 있고, 제가 수제로 만든 수제 사료도 있고, 그리고 뭐 간마루도 있고,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것도 그냥 적당하게 주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테트라 거 간마루를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남각가루, 제가 만들었던 남각가루랑, 그리고 랩토민, 초록색 거 랩토민. 이거는 이제 거북이 먹인데, 이것도 테트라 겁니다. 거북이 먹인데 이것도 달팽이들이 먹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는 랩토민 에너지, 이거는 랩토민 해서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인데 물에 잘 불려가지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수 열대어를 위한 전구벌레. 단백질 공급원인데 다 먹었어요. 이거 먹고 이제 냉동 전구벌레 샀는데 한번 그것도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자색 고구마 가루. 얘들이 자색 고구마 가루를 엄청 잘 먹어요. 이거랑 단호박 가루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칩. 이것도 물에 불려서 주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있고, 이제 코코넛 가루도 있고 합니다. 달팽이 물품 설명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먹이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 통이 많으니까 이 통을 잘 정리해서 놓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애니비아랑 릴리아가 끼어있고 나머지는 어딨니? 보통 이렇게 이파리 뒤에 있던데? 여기 한 마리 니코 있고 여기 또 있다. 오리 하나는 저기서 자고 있네요. 너 왜 교미공 그러고 있어? 또 숨겼어?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달팽이 집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열어보시거나 이러신 다음에는 손을 꼭 잘 씻으세요. 아시겠죠?